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고 귀농 청년을 육성하며 농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 천안 모전 1, 2로 떠납니다. 성거산 정기 맞은 우리네 고장 흐르는 계물도 유구한 역사 골마다 아름다운 산과 언덕에 편안한 꽃송이 길이 빛내세. 이 노래 어떻게 하셨죠? 아우, 제가 또 마을 탐구하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불렀죠? 예, 잘 부르셨어요 아주. 이 마을 노래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당시에 이제 휴전 협정 전에 마을에서 연극을 했었어요. 네. 그 연극하면서 이제 작곡하신 이부경 씨가 작곡 작사를 다 하신 분이에요. 면단의 체육대회 할 때도 우리 모전이 이 찬가가 응원가로도 잘 활용이 돼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오, 이 노래 부르면 단합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되죠. 오, 예. 마을 찬가로 텐션업 시켜주는 모전 1, 2는 북천안 나들목에서 불과 5분 거리로 수도권과 인접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 입구에 선 빅사이즈 팽나무가 어서오라 손짓하는 듯합니다.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예, 나무가 한 400년 된 보수입니다. 400년 역시나. 예. 딱 그래서 보면... 지금도 매년 정월이면은 동네 분들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팽나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팽나무가 마을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 네네. 저희 마을은 400년 전에 함양박씨 선대조께서 이주에 오셔서 지금 73가구에 158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그중 인구 중에 반 이상이 함양박씨가 살고 있어 함양박씨 집손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모전이가 그런 마을이구나. 네. 지금 알았는데요. 그럼 어디 가면 또 마을 분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마을 주변 드넓게 펼쳐진 옥토에서는 주로 포도와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주민들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갑자기 이 농기계 운전 본능이 깨어나 시승 한번 해봤습니다. 보자. 아니, 탐구 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좋아 보여서 좀 앉아봤는데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농작물 소독할 때만 쓰는 건데 이렇게 타시고서는 막 만지면 위험합니다. 얼른 내리세요.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조심조심 내려야겠네. 이렇게. 근데 둘러보니까 이런 차들이 많은데 여기 다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다가 제가 농사 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귀농하는 청년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다가 연습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청년 귀농 마을을 꿈꾸는 모전 1, 2에서는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금자씨 아니죠. 이 친절한 주민들께서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영농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직접 교육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농기계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매년 네. 사망사고도 일어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컸는데 이제 마을 주민분들께서 이제 안전한 농기계 사용법을 이제 뭐 제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셔서 실제로 농업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하고 계시는데요? 아, 저는 쌈채소 농사를. 쌈채소요? 쌈채소 진짜 좋아하는데. 한겨울에도 싱그러운 쌈채소가 자라는 이곳은 귀농 청년의 꿈터. 6개월 전 모전 1, 2에서 귀농 교육을 받고 지금은 7가지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꿈도 아주 야무집니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제가 결정해서 팔 수 있는 농민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샐러드바를 운영을 해서 제가 유기농으로 생산한 건강한 채소를 가지고 천안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고요. 마을과 함께 이제 협동을 해서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우스에서도 향악열로 후끈후끈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장인데요. 농사를 처음 배우는 초보 농부들이 모의실험을 통해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한 4명의 공동 투자분들이 투자해서 만든 농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부 부분을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미래의 재농장을 짓기 전에 여기서 시험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2년 뒤 딸기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 투자자들과 함께 미리 농사를 지어보는 예비 귀농인. 실패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멘토가 있어 든든하다 합니다. 교육생들이 엄청 열의를 띠면서 배우고 계셨는데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에서 약 한 10여 명 정도가 딸기 농사를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배우고, 그중에 일부는 독립해서 자기 농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농장 같은 농장을 계속 확대하면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은 규모 있는 농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통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농업을 청년들과 혹은 지역에 있는 귀농자들과 희망하는 귀농자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전 1, 2에서는 지난 10월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마을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좋은다고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걸 만들고 계시네요. 우리 지역 농산물로 젤라또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네. 탐구 대장님께서도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좋죠. 저 젤라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을 모전 1, 2에서 만나셨다니요. 저 오늘 개탔습니다. 마을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과 천안의 로컬 푸드를 이용해 젤라또를 만든다는데요. 모전 1, 2 주민들이 젤라또 만드는 비법을 배워 세상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선사합니다. 드디어 젤라또를 먹는 시간이 왔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모전 1, 2에서는 젤라또 만들기뿐만 아니라 착즙 주스, 잼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갖고 있습니다. 젤라또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로 만든 굉장히 고급 아이스크림을 손수 만들어 가십시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잠시가 아니라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2층에서는 제가 젤라또를 만들었는데 또 이 공간은 어디예요? 1층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고,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식당의 주변에 변변한 게 없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귀농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모전 1, 2. 앞으로 천안의 대표 청년 귀농 마을이 되어 과거의 번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전리에 내려온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선 행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이 가치가 우선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부를 금방 축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보시다시피 젊은 귀농인이 있어서 젊은 농촌으로서 서로 협력과 단결을 해가지고서 화합되고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면 젊은 친구들 누구든지 마을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는 신념으로 마을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농사 짓기 좋고 달콤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모전 1, 2. 이곳에서 부푼 귀농의 꿈을 펼쳐보세요.